다들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집에 있는 김에 제 애착템들 구경시켜드릴게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거 완전 최초 공개인데요. 켜진 건가? 안녕, 다들 얼른 들어오세요. 안녕 여러분, 저는 김지영입니다.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나가기 전에 잠깐 라이브 방송 켜봤어요. 오늘 되게 기다렸던 약속이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화장도 하고 예쁘게 입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들 뭐하고 계세요? 요즘 날씨 놀러 나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다들 제 근황을 더 궁금해하시네요. 전시나 공연 이런 것도 많이 보러 다니고 최대한 좀 외향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행복해. 아, 요즘 빼놓을 수 없죠. ENFP입니다. MFP치고 내향적인 편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집에 있는 김에 간단하게 제 애착템들 구경시켜드릴게요. 가보시죠. 이 테이블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해요. 애착템들 소개. 이거 완전 최초 공개인데요. 전 첫 번째는 이 카메라.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 향수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았던 플로리스 런던의 부케들 아렌이란 제품이에요. 이걸 또 보셨네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플로리스 런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클래식한 장인 정신이 담겨있는 브랜드예요. 약 300년 동안 9대를 이어온 영국의 프레그런스 브랜드거든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특히 이 로고에 있는 로얄 엠블럼을 꼭 보여드려야 돼요. 이 로고가 영국 왕실의 특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브랜드에게만 헌정되는 특별한 엠블럼이라고 하네요. 향기는 마치 하나의 풍성한 생화 부케처럼 느껴지는데요. 복숭아의 과일향과 또 꽃다발의 플로럴한 향으로 시작해서 파우더리한 부드러움이 퍼지면서 우아하게 마무리돼요. 저는 결혼식 선물로도 딱인 것 같더라고요.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나요? 결혼을 앞둔 친구나 혹은 브라이덜 샤워 이럴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향수 선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일일 향 잘알이니까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챙겨다닐 수 있는 사람 바로 떠오르는데요. 사실 여행지에서 오히려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휴대하기 좋은 10ml용 향수를 챙겨 다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뿌릴 수 있도록 늘 휴대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아까와 같은 플로리스 런던의 릴리라는 향을 자주 뿌리는 것 같아요. 향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일단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작지만 한 번 뿌리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향기는 뭔가 청아한 꽃향? 소나기가 엄청 쏟아진 후에 꽃잎에 물기들이 촉촉히 맺혀 있잖아요. 그런 워터리한 꽃향이 은은하고 부드럽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서 부담 없이 어디에나 놓고 다니기 좋아요. 고민 완전 해결. 저 향자랄 인정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 이야기한다는 게 이 라이브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이제 나가야 돼요. 오늘 저 진짜 괜찮죠? 향수까지 뿌렸으니 전 이제 나가볼게요.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